안녕하세요. SIB 불교 교육 방송 향기로운 삶을 위하여 제4지 절에는 왜 가는데 여덟 번째 시간 선혜지입니다. 스님께서 일요일 법회 시간에 우리의 삶에서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는 인생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얼마를 넘어지고 얼마를 실패했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또 내게서 떠나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주어지는 여건 속에서 만족만 하면, 또 그동안 아픔을 바탕으로 해서 흘렸던 눈물을 토대로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용기와 희망이 훨씬 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청신 법사님의 천수경 4단계를 공부하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묘장구 대다라니의 근본 가르침은 열애의 평등심이고 무의심이며 무상보리심으로서 백천산매가 그 속에 다 들어있고 대비실력이 그 가운데 갖추어져 있어 어떤 장애나 인난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큰 사람 노릇을 못하는 것은 크고 넓고 원만하고 걸림이 없는 대비의 마음을 쓰지 못하는 까닭이라고 하였는데, 원만한 마음은 하염없는 마음과 염착이 없는 마음, 텅 빈 마음, 깨닫는 마음 속에서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천수경 속에는 이와 같은 온갖 공덕을 다 갖추어 무에자재한 인간 생활을 창조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천수경의 뜻을 잘 새기어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어 복락을 이루어야 할 것이지요. 자경문에서는 새가 실 적에는 반드시 숲을 가리고 진리를 배우는 사람은 반드시 스승과 벗을 선택할 것이니 좋은 숲으로 가리면 새의 잠자리가 편안하고 스승과 벗을 잘 만나면 그 학문이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주지경행 수선우 심신결태 거영진 형진소진통전노 촌보부리투조간 행주자와 어느 때나 선지식 섬겨 마음의 가시덤불 베어버려라. 그리하여 밝은 악기를 활짝 트이면 한 발도 안 옮기고 공안 통하리. 다시 한번 석일봉 대종사님의 바른불법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법문과 공부를 통해 관세음보살님께서 깨달으신 참뜻인 자비사의 사물양신과 실천수행인 신수신법의 사념체에 대해 통찰하게 되었으며, 아공, 법공, 구공 등 삼공의 진리를 깨달아 청정한 마음도량 일궈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일미무의법, 재성문중 명사제, 재영각증 명인연, 재보살 증명육도, 육도인연 여사제, 일일무칠불가설, 한맛의 무의법이 성문에 있은 즉 사성제이고, 영각에 있은 즉 12인연이고, 보살에 있은 즉 육바라밀이니, 육바라밀과 12인연과 사성제가 낱낱이 취할 것도 설할 것도 없음이로다. 오랫동안 바른법을 전하고자 하셨던, 전국을 다니며 강의하셨던 스님의 힘든 노력의 가르침이십니다. 저도 또한 뜻깊은 바른법을 배웠으니 열심히 전법하겠습니다. 천수경 6단계를 공부하며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준다 해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아름다움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고 자신 스스로 책임지고 자신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기에 각자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각자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행복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인유고금 법무하이, 인유유지 법무성세. 사람은 옛과 지금은 있지만 법은 멀고 가까움이 없으며, 사람은 어리석고 지혜로움은 있으나 법은 성하고 세함이 없다고 했는데, 이번 공부를 하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연기법을 비롯한 미타의 48원, 약사의 12대원, 간음의 10대원, 보현보살의 10대원 등을 알게 되었으며, 모든 불보살님들의 학문은 공통적으로 중생구제이며
번뇌를 끊고 법문을 배워 불도를 이루고 탐진치를 끊어 사막도에서 벗어나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경문에서는 평등한 성품에는 이것저것이 없고 큰 거울 위에는 친소가 끊어졌느니라. 사막도에 드나드는 것은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요. 육지에 오르내리는 것은 친하고 성긴 업으로 이루어진 것이니라. 마음이 평등한데 부합하면 본래 취하고 버릴 것도 없느니라. 만일 취하고 버릴 것이 없다면 나하고 죽음이 어디 있겠는가 하여 욕성무상보리도 야교상의 병등심 야교친수증에게 도가원의 억가심 위없는 보리도를 이룩하려면 언제나 위없는 평등심을 굳게 가져라. 사랑하고 미워하는 친소를 두면 도는 더욱 멀어지고 엄만 커지네 하였지요. 결국은 내 마음을 스스로 다스려 마음 닦는 법을 깊이 터득하고 실천행을 하는 것으로 이런 공부를 하게 해주신 큰 스님께 진정으로 감사함 드립니다. 이청신 법사님의 높으신 학문 덕분에 제가 많은 공부를 합니다. 우리네의 인생은 긴 여행과도 같다는 생각입니다. 생명이 탄생하여 죽음으로 끝이 나는 약 7, 80년에 그것이 우리네의 인생이 아닌가 하도 싶습니다. 얼마 동안 머물다 떠나야 하는 여관이나 벗어놓아야 할 옷에 지나지 않는 진정으로 소중하기에 자신의 마음대로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라 조금씩 놓아주는 여유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며 날마다 포근한 날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혜지였습니다.